내일은 있을까? 과연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잠자기 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살아냈습니다. 내일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한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연습하러 간다. 근데 이 시국에 가냐? 이러기는 하지만 예. 저는 그 시간이 연습이 없을 때는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 수 있다는 거, 누군가를 나를 원한다는 거, 그거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 단원 모두가 힘든 과정에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찬양하면서 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 자. LA 선합창단 일원 합창단입니다. 네. 예. 대표에서 세 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목사님 계시네, 저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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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CTS LA 선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는 네. 이열 목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네. 예수의 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네. 또한 저는 2017년도에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또, 목사님도? 네. 그다음에 2018년도에 림프암 판정을 또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네. 예, 아주 예, 잘 예, 투병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네. 건강해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아주 예. 건강해 보이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이경희 권사님 나오셨네요. 네. 저는 2008년도에 네. 유방암 3기 말로 판정받고 그다음에 네. 또 3년 후에 췌장암, 그다음에 또 갑상선암까지 세 가지 암을 겪어 왔었고요. 네. 지금 13년이 넘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LA 손 합창단의 알토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나오셨어요. 이경희 권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그리고 임선옥 집사님. 네. 저는 2010년 위암 판정을 받았고요. 네. 또 2017년 유방암. 그렇게 현재는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게 또 림프 부종이 또 왔어요. 유방암 네. 걸리고 나서 네. 그래서 네. 4년째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쪽에 이렇게 불려주셔서 네. 그 LA 손에 또 소프라노 파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임선옥 네. 집사님. 네. 야, 암이 뭐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뭐 이 암이 뭐 기분이 두 군데에 지금 있고 뭐 집사님, 이러시는데 제가 웃어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요. 암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처음 보는데. 그러게요. 그냥 저는 어제 감기가 걸렸었고요. 그저께 좀 예, 몸살이 좀 왔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두 개, 세 개 암을 이렇게 겹쳐서 지금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이 네. 모이셨는데, 아니 뭐 그냥 정말 감기 몸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야 이분들은 정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 근데 LA 손 네. 합창단에 네. 그 들어오려면 조건이. 무조건 암 환우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 예. 조건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네. 그러게요. 네. 좀 이상해요. 네. 네. 저희 그 LA 손합창단은 네. 지휘자로부터 단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암 투병 중이거나 네. 또 암이 완치되어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합창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예. 그런 분들이 아직 저희가 2020년도에 발족을 했는데 그때 네. 막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예, 모집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도 모집 중에 있는데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네. 저 목사님 LA선이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라틴어라고 잘못 알고 계신데 네. LA선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성경 구절에 있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요? 네. 그래서 키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이런 것들이 찬양곡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거를 네. 쉽게 알고 계시는데 그 왜 제가 그런 이름을 정했냐면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네. 맹인이나 또 나병 환자나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가 또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쳤던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 예,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엘레이손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우리를 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LA 손합창단 이야기가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네. 먼저 우리 항해 사모님께서 LA 손합창단의 신앙 이력서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LA 손합창단. 2020년 창단된 LA 손합창단은 지휘자 1명, 합창단원 10명으로 이루어진 합창단.
유방암, 위암, 폐암, 간암 등 암 판정을 받은 환우들임에도 마지막 호흡까지 마음껏 찬양하다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이들의 소원이다.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주 함께 모여 연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원들은 암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나게 해준 선물이라고 고백한다. 단순한 찬양이 아닌 곡조 있는 기도로, 간절한 외침으로 찬양하는 LA손 합창단.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합창단이다. 예, 예.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하지. 뭐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예, 예. 세상 감당 못하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예. 근데 목사님, 네. 암 환우들 이분들 어떻게 모아서 합창단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뇌암 걸리신 어떤 권사님을, 제 어머니 같은 권사님을 네. 이렇게 병원을 좀 모셔다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분이 자녀의 이름도 다 잊어버리시고 많은 기억이 소실됐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이 어떤 것이죠? 그랬더니 예. 1절부터 4절까지 다 주는 날을 이야. 기르시는 목자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아 자녀 이름은 잊어버려도 네 제가 부족하지만 아. 이분들을 같이 섬겨드리면 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함 주시지 않을까 네. 또 흘러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CTS에 기획서를 내셨다면서요. 네. 기획서를 냈는데 우리 CTS에서 잘 통과가 돼서 정말 무료로 연습 장소도 대여해 주시고 네. 홍보도 맡아주시고 포스터와 네. 모든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모집 광고도 해주고 네. 가끔 보면 CTS도 좋은 일 많이 해요. 왜 이랬어요? 아니 CTS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네. 이 합창 단원이 모이지 않으면 합창단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절대 안 되지. 근데 내가 암에 걸려 있어요. 지금 한산 치료 중이고 그러면은 되게 어려울 것 아니 한예 사모님이 만약에 네. 합창단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파요.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사실 저도 이제 찬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몸에 찬양을 할 때 그 몸의 느낌을 알잖아요. 너무 네. 잘 조금만 피곤해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데 맞아요. 건강의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그래서 쉽게 정말 못 지원했을 것 같거든요. 항암 네. 중에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 자주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두 분은 지금 당당하게 소프라노 알토. 그러면 우리 저 이경희 권사님 어떻게 지원하게 됐어요? 그 암 이제 항암하고 방사선으로 병원 다닐 때 네. 암 하루가 감기 환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5년 생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저의 로망이었어요. 그렇지,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지. 내가 5년만 살 수만 있다면 맞아. 저는 3기 말이라 2년 아니 5년 생존율이 25%라는데 5년만 살 수 있으면 그 희망이 그들을 보면서 그렇지. 얻었거든요. 예. 그래서 LA손의 그 암 환우들에게 제가 가서 나 13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또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이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네. 아우, 잘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 아니 진짜 잘하셨어. 예. 아니 우리 저기 일단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예.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렇지. 그리고 자꾸 숨게 돼요 집 안으로. 그렇죠. 그러지 마라 이거죠. 네네네. 나를 봐라. 응. 나도 난 이제 13년 됐지만은 나도 그때 5년 그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웠다. 암이 한 군데도 가져라. 아니고 지금 세 군데셨는데. 예. 우리 저 집사님은 어떻게 신청했어요? 제가 제일 아플 때 할 수 찬양을 할 수 없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사모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회가 오니까 너무 죽어도 한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고. 왜 그렇게까지 좋았어요? 네. 저는
찬양을 하면서 막 희열을 느껴요. 솔직히. 아, 네. 뭔가 목이 쉬고 찬양을 끝나고 나면 힘들지언정 연습할 때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어. 네.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요양병으로 한 7개월 가량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내일이 올까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땐 좀 심각했나 보다. 네, 많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 LA 손이 그런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러길래 예. 너무 이거 기회다 그리고 함께 된 거예요. 아 그때 요양병원에 네네. 계실 때 찬양하러 오신 분들의 그 찬양을 듣고서 힘을 좀 많이 네. 얻으셨나 봐요. 너무 너무 위로가 됐고요. 그러시구나. 너무 하고 싶어서 저도 그 자리에 서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지휘자님을 만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그러면 암 걸리시기 전에도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어요? 성가대에서? 성가대도 하고 네. 네. 그랬습니다. 근데 잘은 못하지만. 좋아해요. 사모예요. 네. 아니 근데 누가 암 환자예요? 아니 나 저 아무리 봐도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뭐 에너지 바를 주시는 건지 네, 주셔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도 네. 그렇고 권사를 주시는 그렇고, 건지 집사님도 그렇고 아니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막 열정이 막 아프시지만 열정이 그 아픈 걸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이셨는데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게 무슨 이렇게 쓰임받을 받고 싶어서 만드셨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아 이거는 멈춰야겠다. 더 준비를 하시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그렇지. 메시지인가 보다 예, 예. 라고 해서 멈춰야겠다 했는데 오디션을 다 보신 분들이 네. 예, 그 열정이 저를 뛰어넘었어요. 다들 언제 하느냐. 아 네. 연습을 하자. 나는 호흡 끝나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다 죽겠다. 와. 네. 우리 여기는 지금 안 나오셨지만 폐암 4기로 지금 투병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네. 단원이에요? 네. 단원이세요. 성량이 제일 크세요. 근데도 폐암인 4기인데 네, 4기신데 4기면은 거의 다 포기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소리 안 나요. 예. 네, 신약이 어떻게 잘 맞으셨나 봐요. 네, 신약이. 그래서 새로운 약이. 예, 하나님이 주신 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잘 아, 투병 예. 아, 그 신약이에요. 네, 네. 아, 구약 말고 신약이. 아, 네, 네. 네, 네. 야, 그것도 신약, 그것도 신약이네. 네, 네. 그 신약도 그 신약이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사기이신데도 지금 열정적으로. 네, 네. 좀 전에도 저희 찬양할 때 같이 네. 하셨던 권사님인데 그분도 너무 열정이 대단하셔서 오늘도 병원 스케줄 다 받으시고 예.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또 비 오는데 이렇게 또 오셨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저조차도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방역을 거스르지 않고 한에서 제가 개인 레슨을 해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 예, 그렇게 1대1이라도 우리가 예. 좀 예, 시간을 좀 잡아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같이 또 저희는 노래만 하는 또 저 합창단은 아니에요. 서로 기도도 해주고 네. 예, 서로 또 공유도 하고 네, 네. 맞아요. 교제도 공동체로서.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들 좋아하시고 같은 네. 저 암 서로 예, 공감대가 네. 너무 좋으셔서 네, 그래서 너무 해피하고 예, 그러면 너무 행복합니다. 연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뭐 공연도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저기 드디어 네. 드디어 첫 공연을 하셨습니다. 네. 하셨어요. 언제죠? 네. 충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네. 저희 개원 그 초청 기념으로 해서 네.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 같이 찬양하고 또 공연을 거기서 첫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 계신 또 초대받으신 모든 분들이 같이 우시고 네, 찬양단도 같이 울고 해서 너무 은혜로운 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첫 무대네요? 네. 그게 올 6월이었던 거예요? 네. 아, 어떠셨어요? 임선옥 집사님. 너무 좋았고요.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똑같은 아픔을 듣고 일어선 분들이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이었고요. 예.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원병원이어서 한우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서로가 이제 서로한테 이렇게 위로하고 공유하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이 또 우시는 거예요. 다 같이 또 따라서 울게 되고 같이 나눴던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록새록 생각나고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다는 거 그게 감동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네,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그때 영상을 좀 담았어요. 네. 네. 길진 않지만 네. 거기가 어디냐면 사실은 충주 위담병원 그날 저 오프닝
처음 이제 저 개원하는 그 예배잖아요. 네. 예배 초청받아서 가셨어요. 자, 그때 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왜 눈물이 안 나겠어? 아니 근데 왜 눈물이 그, 안 나겠어? 그 환우분들도 은혜를 받으시겠지만 아마 그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단원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은혜가 더 크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 들어요. 목사님이 보실 때는 어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지휘하시다가 단원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요. 울컥하면서 제가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되죠, 주죠. 그래서 너무 진짜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 충만했던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래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별하잖아요, 사실. 저 보호받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고 그다음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고 이래야 될 분들이 하나님 찬양하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나는 뭐 유방암이지만 여기는 무슨 암, 위암, 뭐 폐암 그래갖고 그 병명은 다르지만 그래도 암 환자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이 분명히 은혜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하실 거라고. 그렇죠. 서로 네? 만나면 그럼, 연습과정에서 위로도 되고. 예. 아 이거 없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임선옥 집사님 어떤 은혜가 제일 크십니까? 제가 살아 숨쉰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냥 내일은 있을까? 과연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잠자기 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살아냈습니다. 내일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한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연습하러 간다. 근데 이 시국에 가냐? 이러기는 하지만 예. 저는 그 시간이 연습이 없을 때는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 수 있다는 거, 누군가를 나를 원한다는 거, 그거가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 단원 모두가 힘든 과정에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찬양하면서 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얼굴색 하나 변하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좋아서 가잖아요. 네네. 이제 가족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남편이 남편은 실은 믿지는 않지만 조금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워낙에 좋아하고 집에서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 그럼요. 네가 하고 싶다니까 해라. 그냥 자녀들도 응원해 주더라고요. 네. 우리 엄마. 네. 애들 또 조심만 하라고 그러지. 제가 원하는데 엄마 집에서 우울하게 막 우울하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사람이 좋네. 예, 예. 훨씬 낫대요. 감정 기복이요. 암 환자들은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네.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LA손이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하러 간다고 남들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그럼. 거예요. 네, 아유.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 제가 딱 봐도 훌륭해 진짜. 예. 아우 이렇게 건강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이경희 권사님은 예 다니시면서 연습하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세요? LA손 안에서. 아 예 저는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그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이 소경 바디오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구원받길 원하는 그 간절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혈루병 여인의 간절함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네. 다 나에게는 기도가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곡조가 붙어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로부터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연습을 빠지지 않고 꼭 옵니다. 그 권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암이 처음에 저기 발생하고 재발하고 전이되고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죠? 그 지금 13년이에요 지금 13년인데 암을 처음에 걸려서 재발하거나 전이되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예, 저는 하나님 원망해 보지 않았어요. 정말 그 죽음의 문턱에서 유방암 3기 말이에요 이렇게 의사가 말하는 순간에 저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이 하나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고 그날 병원에서 그 진단 결과를 받고 집에까지 운전하면서 오는데 제가 그 전에는요 예전에는 방언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방언. 그래서 방언 달라고 기도하다 못해 금식 기도원까지 가가지고 두 번이나 했는데도 방언 기도를 못 받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정말 운전하고 오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안에서 탁 살아오르면서 막 암송을 하는데 그때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다? 예, 운전하면서 이 방언을 놓칠까 봐 얼마나 찬양하면서 방언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 유방암 3기면 은 3기 말이면 이 저 암 예, 크기가 6.5cm였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 네, 처음 진단받았을 때. 그래서 항암 18, 표적 치료제까지 해서 18번 하고 방사선 27번 했어요. 경희 권사님 자체가 간증으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암 환우들이 제가 암에 걸리고도 13년째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희망을 잃어버리시거든요. 걸어다니는 희망제조기. 걸어다니는 희망제조기. 후! 하면 쓰러질 것 같은데. 어머,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강단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저 임선옥 집사님은 그 암 판정 받기 전에 뭐였어요? 네? 무슨 집사였어요? 날라리 집사. 제가 그렇게 부른 이름이었어요. 여기 있어, 여기. 네. 스스로 날라리 집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펑펑 울었대요? 언제요? 수백 번 울었다 그래요. 수백 번 아주 수만 번. 항암하고 그 치료 과정들 그리고 MRI 찍고 막 이럴 때요. 기도문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는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하나님만 불렀어요. 그다음에 그 MRI 찍으면서도 그 주기도문송 그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말만 계속 되뇌였었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서 입원 전에 또 집안일 또 혹시 내가 못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 집안 정리를 깨끗이 해놓고요. 음식을 다 해놓고 애들을 집에... 굶을까 봐 그렇게 하고 병원을 갔었습니다. 집에 못 돌아올까 봐? 네, 못 돌아갈까 봐. 혹시 만약에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1%에도 사망률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의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흉볼까 봐. 집안 그리고 정리. 네, 그리고 그래도 엄마가 해준 김치, 엄마가 해준 반찬 그래도 조금 만들어 놓고 싶어서 해놓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담그고 간 김치 내가 또 드셨겠네요. 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병 갔다 오니까 적당히 잘 익었죠. 그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그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면 암이 뭐 사람 골라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난 이분들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이열 목사님 목사님이 아프시기 전에 사모님이 먼저 암에 걸리셨었다면서요? 저도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장로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피해 다녔죠. 계속 날라리 아까 집사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 속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가 2013년에 뇌암 판정을 받았어요. 아까 그 권사님이랑 누가? 같이 제 와이프가 아내가 네네.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면목 없지만 이제 새벽부터 계속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셨어요? 네. 아니죠.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사업을 했었고 사업가? 네. 정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이 혹시 그때 보시는 분이 있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기 가서 그럴 정도로 제가 참 부끄러운 생활을 많이 살았는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제 생명 줄여주시고 우리 아내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아이가 3살이었거든요. 2살, 3살이었는데 너무나도 깜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끊고 하나님 면목 없지만 제가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 저 받아주신다면 제가 다시 서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손잡고 기도했어요. 와이프랑. 그래서 와이프도 예전 어렸을 때 꿈이 사모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대접받고 그러는 걸 보다 보니 아, 목사를 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돌아다녔죠. 예, 많이 도망다녔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인해서 그리고 저희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저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는 끝나지만 저희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되고 근데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40에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고 또 5년간 전도사 생활을 하고 네. 예,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 네. 뇌암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내는 이제 5년간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네. 수술하고 예, 2018년에 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 잘 됐다면서요? 저희가 수술은 잘 되고 막 성지순례도 가고 네. 했지만 저희에게 조금의 시간을 더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도 열심히 예, 주일학교 교사도 한 번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같이 사역하면서 예,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리고 사모님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예, 찬양하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는 2차 수술을 받았거든요. 재발이 돼서. 재발. 네. 그래서 2차 수술을 받을 때 나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아까 간증하셨지만 십자가가 생각났다고. 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마지막 가는 순간에 제가 손잡고 찬양을 끝까지 불러주고 예. 사도행전도 읽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가는 모습이 웃으면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는 하늘에 갔을 것이나 천국에 갔을 거라는 예. 확신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예, 저는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사모님이 이제 뇌암으로 네. 천국에 가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런 목사님이 백혈병이 걸리신 거예요? 저래가? 아내가 그러니까 투병 중에 네. 제가 2017년에 백혈병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천국 가기 1년 전에 제가 네.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 기도의 응답이었거든요. 제 수명 줄여주시고 네. 예, 저희 아내를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을 연장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암을 갖고 있지만 예. 항상 신앙에 있어서 텐션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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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나의 칼끝이 암이라는 두 개의 칼끝이 저를 딴데 딴짓하지 않게 네, 주님께서 네. 잡아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저도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받는 것을 원합니다. 아직도 목사님 자녀가 네. 어리네요. 지금 이제 5학년입니다. 아유, 하나? 네. 그 친구가 이제 5학년 됐어요? 예,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벌써 혼자 되신 지가 꽤 됐어요? 하나? 네. 이제 3년. 네. 3년 넘었습니다. 3년이 네. 뭐요? 네. 4년? 5년 이렇게 됐네, 해수로. 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암 환자에 대한 그 깊은 또, 마음이 네. 있으신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사모님도 그렇게 네. 보내셨고, 본인도 또 백혈병, 혈액암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집사님. 사모님. 네. 아, 나 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그거. 저도 정말 이 간증들을 들으면서 정말
그냥 한 분씩 나와서 간증을 들어도 네. 모자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어떻게 그 아픔을 새로운 비전으로 사실 그러니까요. 목사님에게서는 네. 기획서를 만드셔서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소망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시는 그 믿음이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지금 말을 이어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 우리 저 한희 사모님도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네. 아이가? 6살입니다. 근데 지금 죄송해요. 네. 그 둘을 남겨놓고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고 선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 남은 가족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간증을 들으면서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없는 빈자리가 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 속에 예. 그 이 LA선 합창단을 향한 너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픔과 이 힘듦을 딛고서 그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실까? 그렇지. 네. 아니 정말 우리 권사님 그 많은 분들께서 이 항암 수술보다 그러니까 수술보다 항암 그 치료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힘드셨죠? 그러게요. 저도 병원에서 그 환우더라고 얘기해 들었을 때 또 의사 선생님도 항암 기본 항암 6번 6차까지는 엄청 힘들고 머리 그런 거 다 빠집니다. 그리고 토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3주에 한 번씩 항암할 때마다 마약성 진통제를 줘요. 네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한 번 방언이 터지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니까 아무것도 두렵거나 겁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주님께 이제 매일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그 말씀으로 저한테 16장 있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받고 정말 그 항암 18번 다 끝날 때까지 저는 예. 진통제를 한 알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요? 예. 주님이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얘기 했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분들 그죠? 와. 아니 우리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그 항암 치료 받는 과정. 저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 안 힘들었겠어? 네, 위 때는 항암을 하고 약을 먹어도 그래도 뭐 한 달 이상 변비는 좀 심했었습니다. 예, 예. 그거는 괜찮았는데 위암은 우리가 그 유방암은 소위 뭐 착 하나만 이랬잖아요. 위암 때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보통의 분들은 3주 이제 그 간격으로 항암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많이 괜찮아지신대요. 네. 저는 항암한 날부터 계속 토하고 화장실 겨다녀야 됐었어요. 그 정도요? 네네. 뭐 잇몸 다 들뜨고 이 다 무너지고 뭐 머리카락 빠지는 거는 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암할래 유방암할래 그러면 저는 유암하지 유방암은 안 한다고 그래요. 조금 먹는 거는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 유암 같은 경우에는 네. 고생하셨구나. 네, 저는 유방암 때 너무도 고생해서 하나님이 왜 저 두 번째 암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원망은 아니지만 왜 여기 왜 보내셨어요? 예. 요양병원에 보내셨나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요양병원에 계셨구나.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나를 두 번의 암을 주신 거는 이거를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러셨구나라는 예. 깨달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퇴원하면서 병원을 가끔 그런 환우들을 찾아다녔어요. 네, 네. 그럼 그때 네. 정말 힘들 때 먹지도 못하고 다 쏟아내고 막 너무너무 그냥 절규하는 거잖아요. 그때 네네. 은혜가 됐던 찬양이 있다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있었지만 대표곡. 지금까지 살아온 거 찬송가? 네, 네. 찬송가 301장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네, 네. 그게 무슨 요양병원에서 반주가 있겠어요, 사실 그죠? 그렇죠. 누가 뭐 옆에서 기타를 쳐 주겠어. 피아노를 쳐 주겠어. 그냥 네네. 혼자서 그냥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불러주실래요? 무반주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찬양사역자 네. 계시는데 뭐. 네.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그다음에 뭐죠? 여기까지 통통하게 하시네. 역시 소프라노. 역시 소프라노야. 아. 우리 이경희 권사님은 저 나를 지켜줬던 찬양이 뭐예요? 저녁이면 항상 들판길을 걸어요. 집 앞이 이번에 계양 신도시가 되는 들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길을 하루에 만 보씩 걷는데 그때마다 혼자 들판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이 힘이 됐던 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시편 18편? 예. 예. 그 찬양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하셔야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여기까지.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그 어떤 찬양보다도 아름답지요. 심사평해야죠, 심사평. 아니요, 제가 감히 심사를 드릴 수 없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서 정말 시편의 주인공이 주인공을 이렇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찬양을 듣는 동안에. 이 찬양의 힘이라는 게 저기 집사님, 찬양의 힘이 뭐예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그리고 저를 보면서 또 다른 분들이 또 위로도 될 수 있고요. 네네네. 예, 예, 예. 네. 하나님과 저와의 통로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네. 네, 권사님, 그런 것 같아요. 권사님 예, 찬양은 저는, 예. 어떤 힘이 있어요? 찬양은 저는 하나님이 막 깊이 만날 수 있는 깊은 만남의 장소가 찬양을 통해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넘칠 때 하나님이 약한 나를 통해서 그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13년을 달려올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아멘. 네. 저한테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최 목사님께 찬양이란 뭘까요?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한번 계속 기도하면 징징대. 하나님 입장에서 여기도 징징, 저기도 징징, 저기도 징징. 하나님 입장에서도 지겨울 것 같아. 그런데 찬양이 여기서도 올라오고 저기서도 올라오고 찬양이 올라오면 똑같은 가사잖아. 어느 찬양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찬양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근데 최선교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아프신 분들이 그 아픔을 갖다가 딛고 일어서서 같이 또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 그러면 지으신 분께서도 참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기쁘실 것 그러니까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제일 기분 좋게 하는 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나에게 암이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든 분들이 다 암 판정은 받지 않으셨지만 다 주께로 한 걸음씩 가고 있어요. 그래, 그건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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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부터 오늘 한 걸음 갔어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의학적으로 판단을 받은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 목에는 칼날이 두 가지 예. 예. 있는 듯한 그런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 또 그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 저에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어차피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게 되는데 예.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네. 저희들이 항상 기쁘게 또 긍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 LA손 합창단을 통해서 이제 또 하실 일도 많고 하나님의 펼치실 일도 많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 포함해서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우리 저 목사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단원들이 일단 모두
기쁨을 잃지 않고 네. 성령 충만하게 네. 항상 찬양을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나 네. 또 영적으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저희를 비춰서 예,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 예, 그런 아주 강한 아까 세상을 이기는 합창단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을 보고 아 저런 합창단이 있었구나 몰랐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LA손 합창단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CT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예능국, 예술국이 있습니다. 네. 거기 전화 문의하시면 네. 그리고 문의 그런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랑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그다음에 LA손 유튜브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LA CTS LA손 합창단 치시면 저희들 홍보 영상이나 그리고 연락처가 있으니 그곳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네. 모르겠다라면 6333에 1000번으로 전화하세요. 네, CTS로 연락 주세요. 네. 네. 이경희 권사님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나눠 볼까요? 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오로지 십자가의 주님 복음 안에서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끝까지 호흡 마치는 날까지 예. 증인으로 서게 해주신 거 예. 이게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네. 네. 그게 기도 제목이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저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임선옥 집사님이 그런 분들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저도 두 번의 암을 읽고 있었지만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거는 찬양의 힘이었다고 예. 얘기하고 예. 싶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예.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희망과 그런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살 가망은 정말 없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병원도 다니면서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면서. 네네. 그래.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제목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이 방송을 보고 또 교회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네. 제가 믿는 하나님 같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분은 저 집안 정리 싹 해놓고 김치 깍두기 다 담가놓고 네. 네. 못 돌아올까 봐. 네, 네, 그럴 수 있죠. 아이고.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희망과 그럼, 용기 주시길 그럼.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갈급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우리 몫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시면 돼요. 네. 네. 희망 가지세요. 희망 가지세요. 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서 한 곡 갖고 안 되는 거 알죠? 네. 한 곡 더 부탁드려야 돼요. 네. 네. 여기 준비해 주셨어. 네. 왜냐면은 아름다운 세상. 네. 예, 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 사모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LA손 합창단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찬송 한 곡이 딱 생각났거든요. 네네. 어떤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 그 다음에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렇게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 이게 클로징 멘트예요 사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아름다운 세상 LA 선합창단
찬양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